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든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병적으로 관리하신, 정말 관리가 잘 돼 있는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현대 산타페 DM R2.0 2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3년 4월식입니다. 키로수는 69,000km 되었고요. 경유 차량이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1,599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산타페 DM 모델입니다. SUV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고 가장 사랑받는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갖고 온 차량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정말 차를 타실 때 신발을 벗고 타실 만큼 너무 관리를 잘 하셨어요. 타이어, 썬팅 할 것 없이 다 정비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일단 타이어는 4개 다 새 겁니다.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됐고요. 트레이드 상태는 한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에 흠집 전혀 없고요. 외관 한번 보시죠. 문콕이라든지 흠집이 전혀 없습니다. 이 썬팅 같은 경우에도 흠집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게 2013년식이면은 이제 만으로 한 8년 정도 된 차량인데요. 정말 이게 8년이 됐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사이드 스텝도 흠집이나 전혀 없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새 타이어고요. 휠의 흠집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없습니다. 뒷모습인데요. 썬팅이 왜 좋은가 했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후프 옵틱 좀 좋은 썬팅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엉덩이는 이제 빵빵한 스타일, 빵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고 4륜으로 되어 있는데 4륜은 아닙니다. 이 차는 2륜 구동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렁크만 보셔도 얼마나 관리를 잘 하시는지 아시겠죠?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요. 굉장히 좋은 향기 냄새가 납니다. 정말 향기는 1등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흠집 전혀 없고요. 밑에 공간도 이렇게 잘 비닐로 마감 처리 다 싸놓으셨던 거 보이시죠? 이 중간에도 이렇게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산타페는 이렇게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요 상태로만 해도 골프백 많이 들어가고요. 낚시 도구라든지 캠핑 도구 충분히 들어갑니다. 조석 부분입니다. 조석 부분도 운전석만큼이나 깨끗합니다. 타이어 다 새 거고요. 휠의 흠집 다 없습니다. 뒤에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군데군데 비닐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썬팅 굉장히 깨끗하고 뒷좌석에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야 됩니다. 그만큼 깨끗합니다. 전면 부분입니다. 유리 돌팀 없고요. 본네트도 돌팀이 없습니다. 라이트라든지 그릴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정말 외관은 100점 만점에 진짜 99점 드리고 싶네요. 제가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AS 기간은 끝났지만 저희가 3개월 5,000km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과 소모품이요. 미세누이도 전혀 없고요. 진동이나 엔진 소리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자동 6단 미션을 장착하였고요. 전륜 구동이며 5인승 모델입니다. 184마력이며 41토크. 공식 연비는 13.8km입니다. 연비도 상당히 잘 나오고요. 소음과 진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병적 관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핸들 같은 건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이제 운전석 쪽 이 뭐랄까요, 윈도우 버튼이라든지 기아봉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담배도 안 피셨고요. 시트 상태 뭐 볼 거 없습니다.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산타페의 공간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기 때문에 너무 넓고요. 굉장히 쾌적하고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진동이 없고요. 옵션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천장이 뻥 뚫리는 파노라마 선루프. 이게 이 차의 장점이고요.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랙박스 2채널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키로수는 69,000km 뛰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되어 있습니다. 네, 블루투스 기능 되어 있고요. 경사로 저속 감지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고 이쪽 콘솔박스도 상당히 넓고 크고요. 여기도 상당히 크죠. 여기 재떨이가 되어 있네요. 제가 2열 시트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드 스텝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은 이 사이드 스텝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보시면, 예, 보시는 바 같이 뭐 공간이야 뭐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 손풍구가 안 보이네요. 예, 이 위에 하나 넣어줬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머리 공간은 뭐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루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답답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타도 그렇게 예,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넓이가 넓어가지고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산타페 DM 2.0 프리미엄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요, 69,000밖에 뛰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개인이 사셨던 차량이라는 겁니다. 또한 흰색의 썬루프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저희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요. 이 차량의 금액이 1,599만원입니다. 금액대가 정말 접근하기 좋은 금액대라는 겁니다. 정말 병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지만 저희가 또 AS도 3개월 5,000km 보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